8월 정봉주 품격 시대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국정농단 가구 국정원 공작 군단의 소식입니다.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최강 검찰개혁 최강의 원투펀치 최강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부에는 이제 이재하 변호사랑 원투펀치. 예. 자, 또 내가 뽑은 최고의 평론가 중에 한 분이죠. 이종격 투기 선수 이종훈 평론가. 네. 열심히 붙어보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12월 18일. 뭐 특별한 날인가요? 네, 90년 전에 아주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90년 전 12월 18일? 예. 아, 1928년. 또 어려운 문제. 예, 그러니까 89년 전이죠, 정확하게. 예. 저희 어머니가 태어났습니다. 네. 오늘 몰랐네요. 오늘 9순이에요. 아, 역사책에 그 부분만 딱 빠져가지고. 9순인데. 네. 저 병을 하루에 5kg씩 합니다. 아, 정말요? 진짜요? 전파의 사적 활용은 이건 제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원세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뭘 하는 거죠? 무슨 재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공판 준비기일이죠? 예. 예.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이 이제 이미 이제 그 뭐 공직선거법 위반, 또 국정원법 위반, 뭐 이거를 이제 그 실형 선고를 받은 상태 아닙니까? 예. 4년 받았죠. 네네. 이게 대법원 확정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확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파기환송이 돼 있는 그 상황이고, 이제 거기 더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새로 이제 불거지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가장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 국정원 이른바 댓글팀, 외곽팀들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줬잖아요. 국정원 자금을. 60몇 억인가 65. 좀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일종의 이제 공범 유형 내지는 이제 그런 게 되니까, 예, 그런 새로운 혐의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재판이 진행. 알겠습니다. 네. 4년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논의 안 하는 건가요? 예, 원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시끄러웠던 국정원 댓글 사건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15대 0으로 이상한 취지의 파기환송이 내려왔고 13대 0 아니고요? 아, 참 13대 0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2심으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2심에서 다시 재판을 한 결과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었죠. 예, 예. 그 2심 재판이 굉장히 오래 길어졌지 않습니까? 3년 가까이 했죠. 그렇죠? 예. 예. 그 결과 오히려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고 청와대에 있었던 여러 문건들이 나오는 바람에 원세훈 씨한테는 더 불리해진 결과가 됐고 국민들한테 더 유리해진 결과가 그래서 이제 4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에서 그 사건은 지금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까 이종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출신 사람들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들이 움직여가지고 댓글 부대가 만들어져서 댓글 작업을 했다. 이 부분이 이제 기소가 된 거고요. 외곽팀 30개 팀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 국정원 자금으로 움직였다는 것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국고 손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재판이 새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한 건이 외곽 댓글팀 65 운영한 것.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정치 개입이죠. 어찌 보면. 정치 개입인데 기존의 정치 개입으로 지금 실형이 나왔는데 요 정치 개입은 또 별건인가요? 네. 사실관계가 다르니까요. 정치 개입보다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고를 유용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비중이 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치 개입 건 말고도 65억을 썼기 때문에 국고 손실. 그렇죠. 국고 손실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형량 자체가 높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정식 공판기일이 아니고 변론 준비기일이었는데 준비기일이니까 뭐 본인은 안 나와도 되는 날이긴 한데 어쨌든 변호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부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그 국정원이 해야 되는 일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종명 같은 사람들은 뭐 시켜서 한 일인데 딴 사람 같으면 안 했겠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할 것 같은데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65 지금 요건 말고도 여러 건이 또 있잖아요. 그 스탠퍼드 대학에 2억 그 200만 불 보낸 거. 그렇죠. 그 22억 보낸 거. 그다음에 그것 이외에 85만 불 보내서 개인 집을 샀다라고 하는 그 의혹도 있고. 그런 거는 지금 기소 하나도 안 된 거죠. 아니, 그 부분도 지금 함께 기소가 돼 있지 않나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사건이 많아갖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아직 아직 안 됐죠. 수사가 완벽하게 진행이 된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10억 그 인테리어 비용 뭐 인테리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공간을 꾸미기 위해서 그 부인이 예. 쓰는 예. 예. 뭐 그런 거 부분은 아직까지 아마 좀 추가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국정원 연구소 펜트하우스 자리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도 예. 지금 수사가 안 됐고 예. 예. 그런 상황이죠. 오, 이 양반 오래 사시겠네. 그래서 추가될 게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근데 바로 그 부분을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로 수사를 해서 이걸 갖고 추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이제 이 원세훈 전 원장을 좀 더 자극하기 위해서 그랬느냐라고 하는 지금 뭐 바깥에서는 설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지금 분리를 좀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아직까지는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 옹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안 있는 하고 상황인데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원세훈 전 원장을 좀 약간 자극하고 좀 더 공격을 좀 해야 그러니까 자기가 고립무원 지경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죄를 좀 모조리 덤터기를 써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개인 사적인 비리까지 이제 더해지게 되면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 부분도 뭔가 좀 진술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 이 건은 이제 뭐 약간 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본건이라기보다 예. 예. 뭐 방계 사건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네. 자, 지금 그러면 65 그 민간인 댓글 부대 30개 팀, 그 팀장만 해도 그 45명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운영하면서 들어갔던 돈 65억을 국고 손실. 이번에 이제 지금 재판 받는 건 그게 주된 내용인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요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유죄가 되면 그 정점에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일을 왜 했느냐가 왜 했느냐가 또 뭐 예. 내가 알아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예. 올라가지 않겠지만. 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경로가 이렇게 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올라가는 길, 그 다음에 인간빈, 예. 김관진, 김태용으로 예. 올라가는 또 그 사이버 사령부 그 경로인데 이건 지금 딱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리고 이 국정원은 원세훈 국정원장 말고 함께했던 차장 등이나 이런 분들도 여러 번 지금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누구 누가 있나요? 지금 이제 이번에 같이 들어간 사람들은 예. 그 댓글 공작을 지시하니까 그걸 기획하고 실행한 사람들 예. 그러니까 심리전 단장을 했던 민병주 씨 또 국익전략실장이라고 했던 신승균 씨 예. 또 역시 심리전 단장을 그 앞에 했던 유성옥 씨 예. 뭐 이런 분들이 함께 받는 건데 다 이 사람들이 이제 댓글과 현재는 관련된 사람들이죠. 예. 이정명 3차장도 이제 예. 포함이 돼 있고요. 이정명 3차장하고 그런데 예. 예.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래서 지금 재판부에서 이걸 지금 다 통합을 그러니까 병합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제가 보건대는 병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별개 건이 아닌데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근데 지금 보면 진술이 지금 약간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심리 전단장이 있고 단장이 있고 그 밑에 팀장이 있고 팀 밑에 이제 또 그 개별 그러니까 또 조직이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예. 오히려 그 밑에 단에서의 그 이제 팀장 이하 급급에서의 지금 이제 뭐 법정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댓글 팀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이제 중간 지대에 있는 인물들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꼭 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분들이 다 지금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밝히려면 사실은 이제 병합을 해가지고 대질신문 비슷하게 진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가 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독자적인 판단을 내려서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명쾌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아직까지 이제 입을 안 열고 있는 거죠.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부분을. 예. 그게 사실은 이제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예. 그 여기에 이제 그 댓글 부대 팀원들 중에 팀장들 중에 또 일부는 양지혜 출신, 즉 국정원 예. 전 출신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이게 뭐 그 원세훈 원장의 지시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부인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재판에 임하는 전략을 나름대로 세웠을 것이고 예. 그것이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을 할 텐데 요지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일이고 원래 이런 일은 하는 일이다.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돈은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국정원의 공작금을 써서 국정원이 원래 했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정식 공작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자료들을 다 부인을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 내부 문건들이 다 나왔고 지금.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게 위조됐단 말이냐, 아니면 허위 사실을 그냥 적었단 말이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에서 공방이 될 텐데. 이분들은 일단은 그동안에 늘 해왔던 것처럼 원세훈 씨도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자기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아예 그랬었거든요. 처음부터 부인을 했었죠. 예, 예. 과거 댓글 사건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버틴기는 게 재판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전략이죠. 그러니까 뻔히 나와 있는 걸 아니라고 하려면. 아하, 그러니까 이분들은, 증거가 없으면 몰라도.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그동안에 쭉 해오던 관행대로 그냥 관성대로, 아니 예를 들어 양지의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난 사람은 국정원의 정식 직원이었고, 예. 그 사람이 국정원의 업무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하니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했을 뿐이다. 우린 또 전직 직원이고. 예, 그리고 우리는 원세훈 원장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 당연히 모를 수 있겠죠, 국정원 바깥에 있으면. 그렇지만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어디서 시작됐고 왜 시작됐는가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 부분은 대부분 수사가 돼서 지금 이 부분이 먼저 기사가 된 거기 때문에, 예. 언제까지 그렇게 거짓말로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지금 이제 딱 그 패턴이요. 그러니까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은 그 진술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세훈 전 원장 지시받아서 한 거 아니다. 아하. 공적인 업무다. 그러니까 예. 제가 보건대는 이건 상당히 말을 맞춘 흔적이 있다. 전현직 국정원들 예, 사이에서.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 예, 사이에서는. 그런데 전현직 국정원을 제외한 이제 일반 민간인들은 예. 이게 사실은 통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맞추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자기가 경험한 상황에서 그냥 그 내용을 그대로 진술을 하는데 예.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찌됐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라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시를 받아 했을 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예, 있죠. 그 중에 또 특수활동비 20억 원을 그 사적으로 유용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저 아까 인테리어 10억 썼다는 네, 얘기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 보낸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0만 예, 불? 예. 다 특수활동비 얘기죠, 이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특수 공작 활동비죠. 이제. 아니 스탠포드에 보낸 것은 해외 공작금 중에 일부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낸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적인 용도로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돈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공금 유형이 되는 거고, 게다가 금액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유죄 나올 가능성도 높고 형량도 지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의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라는 예.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퇴임 이후에 이제 갈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돈을 보내놓으면 거기서 일단 기금으로 받은 것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본인이 가서 거기서 몇 년을 지낼지는 모르겠으나 3년이든 5년이든 그 20억 보낸 데에서 아마 자기 급여도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예. 보통 미국 이제 대학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펀딩을 많이 하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 연구소의 소장도 한국계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국정원하고도 일정한 예. 이제 정보 교류도 그동안 계속 해오던 이제 그런 그 배경이 좀 있고 예, 그렇게 보시면 좀 그림이 싹 그려지지 않을까 싶네요. 보통 미국의 예. 대학들 보면 이렇게 연구소가 여러 개가 있으면서 자기들이 기금 내고 그 기금으로 갖고 활동하고 그러면서 그쪽 학교에서 나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일정 정도 그렇죠. 가끔 네. 뭐 특강도 좀 하고 한국 국정원 내부 얘기도 좀 하고. 예. 소위 석좌 교수라는 건데. 석좌, 예. 석좌라는 게 영어로 체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돈으로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내가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겠다. 예. 이런 건데 학교 입장에서야 뭐 돈 드는 일 없이 의자 하나만 갖다 주면은 몇십억이 생기는 일인데 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랬었고 원세훈 씨는 그래갖고 거기 돈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지금 이건 기금으로 예. 들어가 버렸고요. 예.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자산이 돼버린 거죠. 예. 그리고 원세훈 씨는 참 나빴던 게 그걸 그렇게 하면서 이자로 나오는 그 이자로 발생하는 거는 예. 자기를 달라 이렇게 또 계약서에 적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활비 하게 거기서 그거를 지금 넣어놓고서 돌아가서 이제 일종의 도피 겸 세탁 겸 모양 갖추기를 하려고 노후까지 준비를 한 거였는데 예. 지금 이렇게 돼버린 바람에 명백히 지금 국고 손실이 된 거죠. 돈은 공중에 떠버렸고 사실 원세훈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어찌 보면 예. 근데 이게 스탠포드가 이걸 돌려줄 일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진짜 먹튀는 그 레알 먹튀는 스탠포드가 됐네. 그러니까 정말로 그 국익 그러니까 국고를 사적으로 완전히 유용한 일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심각한 범죄고요. 그러니까 요거 외에도 사실은 자기 노후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준비한 사람이 그럼 있을 때는 어떻게 했겠냐. 국정원장이 사적으로 쓸 수 있는 특활비만 해도 벌써 40억이네 50억이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다음에 청와대 상납하는 문제도 있고 또 여타의 또 공작금을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이상한 일을 시켰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해서 추가 수사가 좀 더 이루어진 다음에 이 댓글 사건에다가 병합을 할 것인지 이제 그 기소 여부는 이제 검찰이 뭐 예. 연말 안으로 또 따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아, 지난번 4년 그 파기심에서 파기 완성심에서 4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취재했던 기자들 표현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이 이 신문지인지 뭐 종이를 들고 바들바들 떨었다 그러면서 혼자 한 일이냐 이게 그리고 한 보도에 따르면 8월에 10월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8월에 이제 구속이 확정되고 10월쯤인가 갔더니 아이들하고 굳건하게 사셔라. 부인 입장에서는 그 직접 저 부인 임기 중에 원세훈 전 원장을 모셨던 당시 이제 간부들에 따르면 부인이 더 심했다. 부인이 별명이 부원장이었다. 근데 그렇죠. 원세훈 원장은 지금 아직까지 입을 열고 있지 않는데 원장 시절에 이제 그 부인이 공관에서 갑질한 것도 지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냉장고에 뭐 자물쇠를 채웠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 부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 그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거의 이 저 부인이 예. 이병채 씨인가요? 그분이 거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그 부부 관계였던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서도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왜 우리 남편 관리를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이 4년 이렇게 형도 실형도 이제 받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 영향력도 있고 할 텐데 왜 그 영향력을 활용을 해서 내 남편을 안 지켜주느냐 그걸 항의하러 이제 간 거란 말이죠. 저는 그게 이제 의미한 바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예. 어떤 결별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개인 이제 사적 유용까지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이 이 댓글 공작 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지금 혼자 지금 거의 독박을 쓰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럼 형량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건 여기 또 전문가 있죠. 그렇다면 제가 예. 보면 형량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상황 같으면 그 부인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부인이 사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 인테리어 공사를 했느니 또 공간에서 여러 가지 갑질 그런 얘기를 나 들어보건데 이 부인이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인의 입에서 지금 뭐가 터져나올지 모르겠다. 예. 저도 이종훈 선생님 생각에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징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부인. 그러니까 이 원세훈 씨의 부인, 예. 그 다음에 전에 요즘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만 그 박찬주 대장의 부인 하는 행태가 비슷했어요. 아랫사람한테 심하게 하고 함부로 예.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공적 자산을 내 거인 것처럼 사용하고 계속 쫙쫙 빨아먹고 네, 그 다음에 이 원세훈 씨 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에 등장한 적도 많아요. 원세훈 씨는 카메라를 피해 다니고 이랬었는데 이 사람은 전화를 걸면 받아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아, 부인이요? 예, 주진우 기자하고 인터뷰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항상 확신을 차서 말씀을 하세요. 국정원장은 그런 자리가 아니다. 내지는 국정원장은 그런 일을 해도 된다. 그다음에 국정원장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그거를 본인이 다 했단 말이냐. 아랫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거지.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런 행태나 이런 말씀이나 이런 거를 종합해보면 저는 이분들이 그간에 살아오면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분들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힘을 가진 상황에서는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일종의 과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수반되는 당연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고 과거 또 조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에 보면은 이분이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젊은 직원들을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외모 위주로 남자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당신이 동창회 가는 자리에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병풍처럼 세워놨다는 거잖아요. 젊은 친구들을 내 경호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과시욕이 강하고 권력이라는 걸 최대한 향유하고 예.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농단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아니 우리 남편이
괜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인정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예. 그걸 시킨 사람이 가만히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MB를 찾아가가지고 아, 당신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왜 관심을 가지고 석방인데도 잘 돌봐줘야 하지 않냐. 네, 아니 솔직히 말해서 혼자서 알아서 한 거냐. 당신이 생각해서 당신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 아니냐. 이 말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 이명박 입장에서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분이 그렇게 자기를 찾아와서 당돌하게 얘기하는 것도 당황스러울 텐데 이제는 가서 다짜고짜 얘기하는 게 꺼내놔라 이제 당신 때문에 들어갔으니 꺼내놔야 될 거 아니냐 당신 책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아들하고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얘기에 불과했을 것 같고 예. 아니 시쳇말로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어떻게 빼줍니까. 그리고 지금 이분들은 그 사법 의 독립, 뭐 재판의 독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당신이 대통령 할 때 아니 법원에서 있었던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다 관여하고 할 수 있는 것 같더만. 네. 그리고 당신 옛날에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관여할 수 있는 것 같더만 왜 안 해주냐 이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은 하는 거죠. 법원의 판결도 대통령이나 외곽에 힘 있는 사람이 한 마디 하게 되면 예. 판결도 뒤집힐 수 있고. 글쎄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예. 세상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 기절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종훈 선생님 말씀처럼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예. 아무것도 안 해주면 아하. 그래 그럼 우리만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오히려 박탈감은 거죠. 상대적으로 더 심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사법부가 이제 그 독립화되고 사법부가 정상화돼서 이 법리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할 일이 없겠네 이렇게 믿을 텐데 그렇죠. 무슨 얘기냐 다 할 수 있으면서 네네. 사실은 지가 빠져나가려고 우리 남편만 죽이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분이 생각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가 도망가니까 직원들한테 잡아오라고 하는 걸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보듯이 예. 어떤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힘이 있는 것이고 그 힘을 가진 사람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하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분이 뭔가 그 폭탄 선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터뷰 뭐 그 CBS 측하고도 인터뷰 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궁지에 지금 거의 이제 몰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전 있을 거다라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남편이 법정에서 예. 그러니까 진술을 좀 번복하도록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 그러고 뭐 막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아,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 시켜서 했다. 시켜서 한 일이다. 그건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뭐 원세훈 전 원장이 글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지 모르겠으나 예. 제가 보기엔 두 사람의 관계는 뭐 이렇게 끈끈하게 존경하고 이런 관계보다는 예. 이어관계로 맺어진 사이라고 좀 봐요. 저는 존경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존경하는 분들은 같은 곳에 있어야 돼요. 아, 예. 예. 그런 맥락에서. 그럼요. 존경하니까 서로 돈독하게 우위를 갖고 격려해주면서 옆방에서. 예. 예. 자, 최 변호사님. 예. 우리 듣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등등의 지금 혐의가 예.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은 형이 어떻게 될지. 원세훈 씨는 지금 어느 부분까지 다 모아져가지고 기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걸로만 봐도 최소한 국고 손실이 지금 수십억에 달하는 건 맞고요. 예. 그걸 다 본인이 지금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 게 최소한 그 저기 뭡니까 국정원 안가에 인테리어비 10억 들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거 예. 그다음에 스탠포드에다가 20억 갖다 준 거 이것만은 30억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죄질 자체가 굉장히 나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징역 10년 이상을 각오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렇죠. 그러면 이미 4년 받아놓은 게 또 있잖아요.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량을 가지고 누가 더 만나 경쟁해야 될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 박근혜, 최순실, 원세훈. 거기다가 들어가게 되면 이명박까지. 오호. 큰일입니다, 정말. 이분들은 본인들이 생각할 적에 이 법이라는 걸 굉장히 우습게 알고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별게 아닐 거라고 착각할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지금 보통 죄가 아닙니다. 오. 역사상 이런 죄로 이렇게 돼가지고 재판받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저는 안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무기 받은 조폭 두목들이 나이 들었고 한 60이 넘었고 이렇게 이제 횡령을 심하게 갖고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예, 횡령도 예. 죄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이제 그 어디 변호사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안에 있는 경험 많은 이 그 그렇죠. 무기수들한테 물어봐요. 만주 변호사님. 예,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그 조폭들 웃으면서 그래요. 영감님, 그냥 여기서 관짝대서 나가세요. 근데 그렇게 될 분들이에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진짜 마음을 바로 먹고 누가 예. 시켜서 했는지를 다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지 그나마 좀 줄어들지. 실질적으로 이제 원세훈 원장 입장에서 유일하게 사실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대통령 모르게 대통령의 지시 없이 자기가 했을 리 만무인 아니야 일들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네. 저는 국정원장의 지위에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라고 네. 하게 되면 좀 정상 참작 여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한 거고 내가 이렇게 한 건데 왜 이게 문제냐 이렇게 지금 나올 거잖아요. 여태까지 있었죠. 예. 그러면은 본인이 정말로 대통령도 모르게 대통령의 그 그늘을 등에 업고 마음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형이 훨씬 더 무거워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본인이 그나마라도 비빌 때는 사실은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 그랬는데 이러이런 지시가 있고 이런 걸 원하는 것 같고 또 독대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국정원장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하는 게 이분의 전략이 돼야 되는 거죠. 우병우가 하는 거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병우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정수석의 고유 권한이다. 고유 업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속되고 나니까 사실은 시켜서 한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가 하는 걸 따라서 해야죠. 거기 최고의 전문가 아니에요, 윤석열이. 그렇죠. 그런데다가요,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명박 예. 전 대통령 지시 없이 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독대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는 대북 공작 활동 거의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예, 한 개 지금 드러나는 게 이제 이른바 국내 이제 공작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것도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보고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서 멀뚱멀뚱 얼굴만 보고 밥만 얻어먹고 왔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자, 그렇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훨씬 그게 더 가능성이 높죠. 안 그러면 그냥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현재,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가 들어가니까 국정원이 청와대에다가 요청을 해서 댓글 수사팀, 검찰에서 운영되고 있는 댓글 수사팀을 해체하라. 이 문건까지 나왔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예. 사실은 이 최순실 건으로 탄핵당할 가능성보다 이 건으로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혹시 잘못되면 탄핵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최 변호사님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그 퍼즐을 맞춰져 나가는데. MB가 댓글 개입을 통해서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 출범하면서부터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아니, 하는 방증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건은 정말로 그런 배경이 있지 않으면 예. 국정원이 감히 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씨가 모르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자기들 나름대로 좌파를 척결하고 국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 라고 한다면 예. 그거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으로 당선된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나는 될 거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 그럼 이 댓글 이거 한 사람들 다 수사해갖고 그렇죠. 처벌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이걸 잘라버리는 게 훨씬 더 논리에 맞겠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금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성향입니다. 이거는 누구누구 라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뭐 운동권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점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맞게 보고서를 올리는 거고 국정원이 대통령한테 올리는 보고서를 대통령이 불편한 얘기를 거기다 올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얘기를 올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 대목에서 생각이 났던 게 과거에 지금은 다 잊어버리셨지만 최동욱 검찰총장이 후보자로 추천된 것은 이명박 때였습니다. 임기 때로 따지면 박근혜 씨는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었고 그렇네요. 예, 이명박 재임 씨의 임기가 만료돼서 최동욱 총장이 추천이 되거든요. 예. 그때 검찰총장 추천 그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미 세 사람이 선정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박근혜 씨 쪽에서 후보들을 바꾸라라는 요구를 했었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버렸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때 박근혜 씨가 속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검찰총장 후보자가 김학의 씨인데 김학의 예. 예. 그 유명한 별장 성접대 사건의 김학의 씨인데 그 아버지가 예전에 군 출신이어가지고 예. 박정희 씨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시키고 싶었는데 관련 절차가 진행돼버려서 이거 어쩔 수가 없으니 그 사람을 법무부 차관에다가 앉혔는데
그 사달이 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대신에 법무부 차관인데 법무부 네. 차관으로서 이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네, 그때 이제 그게 드러나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씨 입장에서 왜 검찰총장 후보부터 그러면 관여를 했어야 됐을까? 그거는 당당 검찰총장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해야 될 일, 막아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것을 것이고. 그것을 중요하게 댓글 사건으로 봤다. 그것 이것도 처음 출범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캠프. 예. 캠프하고 국정원하고 일정한 정보 교류를 계속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 9월 2일 날 네. MB와 박근혜가 둘이 독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그리고 9월 9일 10일서부터 댓글이 확 늘어난단 말이에요. 예. 예.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원세훈 전 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본인이 굉장히 위기가 오잖아요.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스탠퍼드 대학으로 이제 그 도망하려고. 도피할 생각까지 다 준비를 도피 자금까지 다 보내서 이제 준비를 한 거고. 예. 자, 그래서 원세훈 전 원장 입장 개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안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다가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해서 당신을 지금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보고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예. 그것을 결정을 잡았고 나중에 자기를 치려고 할 때 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료도 축적하면서 계속. 그래서 저는 원세훈 전 원장 측과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이 직접 뭐 만나서 뭐 직접 보고하고 그랬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핵심 그 참모하고는 계속 어떤 정보 교류가 이루어졌고 뭔가 이렇게 공유가 된 상황에서 계속 일이 진행이 됐다. 그 상태에서 직권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그 꼬리 자르기 작업에 이제 들어간 거죠.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에 캠프하고 네.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선거 전 와중에 드러난 사실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네. 왜 그 국정원녀 댓글 사건이 소위 터졌을 때 네. 그거를 박근혜 씨가 토론장에 나와가지고 경찰이 아무 일 없다고 발표할 거다라고 미리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무성 씨도 그런 얘기를 했고. 발표했고. 예, 그러고 나서 발표를 예. 했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내통을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드러난 일이지만 당시에 경찰이 또 국정원에다가 보고를 하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을 보면은 어쨌거나 이 댓글 공작은 국정원이 컨트롤을 했다라는 게 상당 부분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네. 그 김하영 씨 것만 봐도 그거 분명하네요. 그리고 그것을 밤 11시에 김용판 그 서울청장이 느닷없이 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네. 시점에 또 토론에 나가서 이거 봐라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일들이 앞뒤 정권의 어떤 연계 그다음에 국정원 입장에서는 막상 박근혜 씨가 당선된 뒤에는 환호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영화 우리가... 더킹 보면은 죽을 섰는데 그쪽 대통령이 되는 순간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우리를 찜찜하게 하는 데가 있으니 이거는 인사로 정리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이때도 예. 국정원장은 원세훈이었었나요? 아니죠. 이거는 2012년에 그 아까 얘기했던 예, 예. 그 댓글 예 그렇죠. 예, 그때는... 마지막까지 국정원 그리고 예. MB가 그만두면서 국정원장도 그만두고 바뀌고, 이제 넘어갔고요. 네. 네. 야, 근데 이 그 대통령에게 직보된 보고서를 보면 정말 꼼꼼하게 적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할 수 있을까요? 검찰 내부를.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 안 그래도 이 정보관들을 통해서 정보 수집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그런데 그 시기에는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 예. 정권 교체기고 또 이 댓글 관련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보건대는 뭐 총력을 기울이다시피 해서 정보 수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걸 틀어막지 않으면 국정원 자체도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 굉장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탄핵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건에 굉장히 총력을 기울인 당연히 그러니까 뭐 보고서 이 분량도 지금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자세한 그런 그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예. 재밌는 게 국정원 보고서의 수사팀 관계자들을 윤석열 티즈. 예. 그 윤석열 그 지금 중앙지검장이 좀 세게 수사를 밀어붙이고 수사를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국정원 예. 그 수사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예. 최동욱 총장이 직접 윤석열 검사를 팀장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팀을 꾸려서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내가 막아줄게.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아, 자기가 그 아래 그 팀원들을 꾸리지 않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본인과 잘 통하고 수사 능력이 있는 젊은 검사들을 뽑아다가 예. 일을 했고요. 아. 그 친구들이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문건에 보면 저는 두 가지 부분이 재밌었는데 하나는 그 지금 반부패 비서관으로 간 이번 정부에서 간 박형철 부장검사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 박모 검사를 선두로 둔 다음에 좌천을 시켜야 된다 이런 디테일을 하게 한 조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로 둔 다음에? 선두. 동기들 중에 예. 제일 좋은 자리, 딴 친구들이 볼 때,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승진했다. 예, 이런 자리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먹여야 된다. 그래야 표가 나지 않는다. 아. 이런 것까지 조언을 하거든요. 상당히 검찰 내부로 잘 들여다보고 네, 있었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인사권을 장관이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검사의 인사권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예. 그런데 그동안에는, 검찰총장이 예. 상당 부분 다 좌지우지했고 그걸 통해서 또 그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집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왔었는데 예. 여기는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이고 당시에 예. 검찰총장이 최동욱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씨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황교안이 말을 잘 들으니 예.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씨는 요 초반에서부터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이에요. 자기 선거 과정에 찜찜한 것도 털어줬지. 예. 나중에 통진당 해산시키면서 그 토론 과정에서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던 이정희 씨 문제도 털어줬지. 예. 그러니까 총리를 안 시킬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 추정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즘 황교안 씨는 저기 그 압구정동 예. 그 갤러리 앞에 뭐 카페 자주 나온 그 출몰한다는 왜요? 거기가 이제 그 전에 그 종편에 예. 보수 채널 보수 패널로 있던 분이 그 카페를 운영한대요. 아 친한 사이구나. 예, 친한 사이고 이제 거기 그 카페 룸이 한두 개 있는데 거기서 모 시장 출마서를 거서 이제 몇몇 의논하고 있는데 참 그 의논하는 대상들이 가관이 아니에요. 제가 또 거기 가봤죠. 현장을 하고. 근데 정작 홍준표 대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황교안 씨 아니 그 극보수 진영에서는 최강팀 아닌가요? 최강팀인데 이제 또 홍준표 그분 또 홍을 좋아해갖고 근데 그 홍이나 그 홍이나 도찡했지요. 참 귀여운 사람들이에요. 예. 아니 그 유해 씨같이 막강 후보를 그렇게 아웃시키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난 유해 씨 서울시장 나오면 찍어주려고 했는데 복권이 안 돼갖고 투표권이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유성옥 전 심리전 단장은 장문의 고백서에서 MB가 가장 잘못한 일은 원세훈 국정원장 시키는데 이 유성옥 씨는 누군가요? 심리전 단장, 그러니까 예. 이번에 이제 기소돼서 같이 재판받은 사람인데요. 예. 댓글 공작을 실제로 집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 바로 이제 원세훈 원장 밑에 있었던. 그렇죠, 바로 지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예. 이 사람이 이제 장문의 이 글을 쓴 이유가 본인이 어쨌거나 살아야 되니까 예. 내가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야 되겠는데 그냥 짧게 얘기하면은 검찰이 필요한 부분만 받아 적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디테일하게 다 적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정두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원세훈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정두원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 시장 출신 아닙니까? 원세훈 원장하고 20년 이상 같이 근무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 자기도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고 서울시 부시장도 해봤는데 예. 저 사람은 그런 거 시키면 안 되는 사람인데 시키더라. 그러면서 다른 인사와 관련해서도 얘기하면서 정두원 씨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예를 들면 김재철 씨를 MBC 사장 시킨 문제도 예. 자기가 봤는데 이거는 정말 그 까미 안 되던데 꼭 시켜도 그런 사람만 시키더라 이렇게 정두원 씨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인사를 했을 당시에서부터 이명박 씨의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라고 하는 거는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주 무모한 막무가내식 충성심 그러니까 시키는 일을 뭐든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승장구한 거잖아요. 예. 아니 그 시키는 거 뭐든지 하는 게 우리 동네 보니까 잘 훈련된 개들이 그런 일을 잘 하더라고요. 사람인데 사람한테 개라 그럴 순 없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는데 개 키우는 사람들한테 욕먹어요. 그렇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와 만대죠. 예. 예. 알겠습니다.